안녕하세요, 무베러 여러분. 3월 업데이트 패치노트 미리 보기로 찾아온 CM 양념치킨입니다. 무베 글로벌 3주년을 맞이하여 준비한 대규모 업데이트 끝까지 보고 댓글로 소감을 알려주세요. 신규 버전으로 업데이트하신 모든 무베러 여러분께 미스터리 상자 교환권 2장을 드립니다. 무료 상자 교환권을 획득할 기회, 누구보다 빠른 업데이트 아시죠? 신규 SR 모신 나강이 에란겔과 비캔디에 추가됩니다. 7.62mm 탄약을 사용하는 모신 나강의 기본 장탄수는 5발이고 부착물로 탄띠, 칙패드, 캔티드 사이트, 스코프, 총구 부착물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모신 나강은 탄속과 연사력은 느린 편이지만 높은 공격력이 장점이에요. 카구팔과 비슷한 성능을 가졌지만 탄속이 소폭 빠르고 거리에 따른 화력 함수가 작아서 비교적 먼 거리에서 더 센 피해를 줄 수 있어요. 긴 총신과 멋있는 외관도 빼놓을 수 없고요. 새로운 총기 모신 나강이 사운드 어떤가요? 사용해보시고 소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제 클래식 모드에서 공중전을 신규 탈 것 모터글라이더가 에란겔과 미라마에 추가됩니다. 위아래 좌우 자유롭게 공중에서 움직일 수 있는 모터글라이더는 2인승으로 앞자리에서는 조종하고 뒷자리에서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터글라이더가 이륙하려면 가속 버튼을 눌러 속도를 올리고 상승 버튼을 눌러주세요. 모터글라이더의 연료는 속도가 빠를수록 금방 소비되니까 오래 날고 싶은 모베러는 참고하세요. Let's drop the beat! 3월 9일 다가오는 모바일 배그 글로벌 3주년을 기념하는 뮤직 테마 모드가 기간 한정으로 에란겔에 추가됩니다. 이번 3주년 뮤직 테마의 시작섬에서는 3가지 뮤직 히어로 능력 장치 중 하나를 선택하여 플레이할 수 있는데요. 시작할 때 플레이어의 능력은 1단계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한 가지 액티브 스킬을 사용할 수 있고 추가로 카세트 테이프 아이템을 수집하여 레벨업하면 자동으로 능력이 발휘되는 패시브 스킬을 2개까지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커 파워는 탐측기를 투척하여 적을 탐지할 수 있고 탐지를 한 대상을 처치하면 나의 체력이 회복되며 탐지 상태에서 발사된 탄약은 명중 시 적의 체력을 일정 시간 감소시킵니다. 수호자 파워는 일정 데미지를 막아주는 음악 에너지 장벽을 형성하고 장벽 내 아군에게 에너지를 제공하거나 재장전 속도를 증가시키는 스킬로 파티원들과 함께 사용하면 유용할 거예요. 생존자 파워는 장치를 통해 길리스트를 착용한 것으로 위장하고 주변에 적이 접근하면 알림을 주거나 비전 투시 체력을 회복하는 등 존버에 최적화된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베러 여러분은 어떤 뮤직 히어로 장치를 선택하실 건가요? 댓글로 달아주세요. 듬칫듬칫 3주년을 기념한 뮤직 페스티벌이 펼쳐집니다. 에란겔 시작선과 맵 3곳에서 만날 수 있는 DJ 광장을 소개합니다. 화려하게 꾸며진 DJ 광장에는 해외 유명 DJ들의 음악이 흘러나오고요. 스테이지에 다가가면 댄스도 출 수 있습니다. 미니게임 존에서는 날아오는 음표 박스를 박자에 따라 기타로 자르는 미니게임도 즐길 수 있어요. DJ 스테이지 뒤에는 비행수트로 이동할 수 있는 자이로 점프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활용해보세요. 글로벌 모베 3주년 기념으로 3월 9일 업데이트 이후부터 게임 플레이를 통해 다이아 아이템을 모아 크리스탈 가죽 세트 연구제, 치킨 메달, RP 미션 카드 등을 교환할 수 있는 이벤트와 미니게임과 일일 미션을 통해 얻은 음표 아이템으로 힙스터 펭귄 아이템 연구제를 획득할 수 있는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어요. 푸짐한 3주년 기념 이벤트를 모두 놓치지 마세요. 명중 피격 효과의 색상에 파란색이 추가됩니다. 기존 초록 노란색에 이어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여 파란색이 추가되었어요. 설정, 특수효과 설정에서 마음에 드는 색상을 골라보세요. MK14의 사운드가 개선되어 사격 효과를 더 좋게 표현합니다. 저사양 기기로 플레이하거나 기기 공간이 없던 모베러 여러분을 위해 슬림 패키지 기능이 추가됩니다. 이제 모바일 배그를 설치할 때 저사양 리소스 패키지와 HD 리소스 패키지 중에 선택하여 설치할 수 있어요. 저사양 리소스 패키지를 선택하면 모든 그래픽 리소스가 저사양 기기용으로 다운로드 되어 그래픽 품질은 낮지만 용량이 줄어들어서 기기 용량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처음 설치할 때 기본적인 맵과 요소만 다운로드 되고 모베러가 원하는 맵을 골라서 추가 다운로드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불필요한 폰 용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점도 놓치지 마세요. 이제 훈련장에서 훈련할 때 좌측 상단의 감도 수정 버튼을 눌러 쉽게 원하는 감도로 수정하며 연습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맞는 감도를 찾으며 훈련하고 최적화된 감도로 플레이하세요. 예쁜 헤어 모자 스킨을 장착한 내 캐릭터가 헬멧으로 가려지는 게 싫다면 많은 모베러가 문의하셨던 전투 중 헬멧 숨기기 기능이 추가됩니다. 참고 표시 설정에서 설정할 수 있는데요.
설정 시 유저 본인의 시야에서만 헬멧이 숨겨지고 다른 유저에게는 헬멧이 노출되는 점 참고해주세요. 소셜 로비에서 뮤직 플레이어를 선택 후 음악을 감상할 수 있어요. 마이룸의 배경음악으로 설정하면 마이룸에서도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전투전 모든 플레이어가 모여 주먹을 나누며 대기하던 시작섬. 이제 프라이팬과 로비에서 들고 있던 스킨이 장착된 총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짧은 시작선 대기 시간이지만 더 재미있게 보내세요. 친구가 많아 관리가 어려운 모베러 분들을 위해 친구 목록이 개선됩니다. 이제 전체 친구 탭이 그룹화되어서 펼치기 하면 전체 목록을, 접기 하면 접속한 친구들만 볼 수 있습니다. 저사양 기기의 지형 렌더링 소모 개선, 저사양 기기의 지형 가림 물체 선택 방안 개선 통한 이동 중 시야의 렌더링 소모 감소, 전투 중 UI 갱신 시간 단축 등이 진행됩니다. 여기에 낙하산으로 낙하 시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렉을 개선하고 하늘, 바다 등의 리소스의 렌더링을 개선하여 게임 원활도가 향상됩니다. iOS 14.3 시스템에서 안티엘리어싱과 HDR 설정을 동시 적용 시 충돌이 발생하는 이슈가 수정됩니다. 3월 업데이트와 함께 메트로로얄 모드의 신규 챕터 언커버가 시작됩니다. 신규 챕터가 오픈되면 랭킹, 창고, 공훈 레벨 등이 리셋되고 보상이 지급될 거예요. AI와 장비의 밸런스가 조정됩니다. 티하 무기와 일부 몬스터가 하차합니다. 전투 중 엘리트적이 투입됩니다. 방송 알림 맵 마크를 놓치지 마세요. 처치해서 푸짐한 보상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4월 7일 서론 맵 비켄디 맵이 종료됩니다. 비켄디 맵은 잠시 휴식하며 재정비 시간을 가질 예정이에요. 우리의 비켄디가 떠나기 전 모베러 여러분이 많이 플레이하실 수 있게 패치노트 미리보기를 보시는 여러분께 미리 안내해드립니다. 시즌별로 진행되는 3대장 페스티벌 다들 알고 계시죠? 하루 한 판 꾸준히 게임만 하면 저는 치킨 메달 30개와 핫한 모베러 레드 등급 칭호를 드리는 출석대장, 클래식 모드에서 최다 치킨, 최다 생존한 각각의 탑10에 치킨 메달과 인게임 노출의 혜택을 순위별로 드리는 치킨 대장과 생존 대장까지, 18시즌 3대장 페스티벌도 놓치지 마세요. 오늘 준비한 3월 주요 패치노트 미리 보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공식 카페에 발행될 패치노트를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CM 양념치킨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4월 패치노트도 기대해주세요. 안녕.